와, 드디어 먹어요? 너무 기대돼. 누나, 이게 원래 이런 요리가 아니었는데 누나가 조금 길을 헤매는 바람에 잔치국수가 되었어. 저게 꼬들꼬들해야 맛있거든. 좀 봐봐. 그럼 먹어야지. 야, 누나, 나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내가 먼저 먹어볼게. 잠깐. 맛있지? 응. 네가 해서. 응. 지가 했으니까. 진짜. 나는 먹기 전에 머리를 묶어야 돼, 이렇게. 아, 역시 배운 분이네요. 아니, 그래가지고. 항상 그래가지고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들께 그 얘기하죠.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주어가 없어. 그리고 아니가 꼭부터 아니. 아유, 그런 거지 뭐. 아유, 지겨워. 그래,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집들인데 다른 손님은 없어? 우리가 언젠 손님이 있었나? 그건 그렇지만. 이렇게 차르르르 적셔서 드셔보세요. 아, 고마워요. 네. 아이고, 이따 맛을 보겠어. 이 조개? 조개가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군. 우리가 제일 사실 힘들었던 거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보컬의 부재가 그때 알겠더라고.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방한 칸 빼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이. 근데 다들 그랬어. 사실 예전 노래도 불러야 되고 우리는. 그러네. 이제 네 명이서 그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게 됐었을 때 원곡을 저희가 나눠서 불러야 될 경우도 있었는데 아, 이 부분은 고려하지 못했는데 다 같이 느꼈었을 거예요, 아마. 요즘 활동도 재밌긴 재밌지만 진짜 재밌었던 거는 다 같이 있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새로운 거 헤쳐나갈 때. 계속 그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M카 때 그 소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야. 갑자기. 근데 말할 계획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참 오랜만에 앨범을 준비했는데 많이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한 게 있는데 요즘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너무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아직도 크고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